저는 조장으로 도장으로 칭찬이지만 오히려 칭찬은 나에게 칭찬의 효과는 나에게 비례한다. 시어머니한테 칭찬해봐. 근데 칭찬 안 해봐. 뭐 했는데 칭찬 안 해봐. 그 칭찬의 효과가 나에게 비례한다. 근데 교장으로 가잖아. 근데 우리들이 걱정스러운 건 내 남편이 아부라고 해서 그래서 뭐인데 아부와 칭찬의 차이. 아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? 자기를 위해서. 인기적인 거야. 그런데 칭찬은 어른들이 필요한 거야. 어른들 칭찬은 저는 갑자기 4월 3일 날 운동장 집어넣고 운동하게 집어넣고 근데 그 손 한 장 내 있잖아. 그러니까 애들이 찾아보내고 교장님이 인사하는 거지. 근데 이 교장님이 운동 시작한 15분이었어. 그날 2분을 한 거야. 그때 막 운동장에서 애들 박수 치고 난리라서 막 좋아가지고. 근데 이 근처는 교장이 얘들 자기 무시하는 거야. 근데 제가 재빨리 수습했어요. 저는 요장장을 보니까 아무 자료 다 들었어요. 교장 선생님께서 15분만 말씀하셨던 분은 2분 정도에 끝났으니까 계속 간격한 거예요. 그다음부터는 역설, 그 다음에는 역설 길게 하시고 끝까지 하시고 더 짧고 적어. 그러니까 칭찬은 나의 효과가 비례한다는 거예요. 우리 그래서 교감으로 저는 아예 3월 첫날 애들한테 얘들아 니네 담임 본부장이 아부야. 1년 내내 여러분 칭찬할 거야. 그거 마지막 강조 없다.